고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tonight.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meeting. 안녕하세요. 형님, 레디컬. 지금 괜찮아? 예, 조금 약간 머리를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 FC 02대에 나와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 훈장한 파이터 박형근입니다. 지금 막 타이틀 방어 1차 방어전을 이제 승리로 하고 돌아온 호너솔 선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로드 FC 1차 챔피언, 1차 방어 챔피언 권호솔입니다. 예. 이름 바꿔야 돼 이제. 권한우 선수가 처음 챔피언 됐을 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고 지금 1차 방어전 할 때도 제가 지금 공교롭게 인터뷰를 하는데 왠지 지금 제 느낌에는 제 기운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권한우 선수한테 가가지고 박형근한테 뭔가 한턱 쏴야 될 것 같아요. 2차 방어 할 때도 불러주십시오. 일단은 경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진짜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도 몇 번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뭐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지만 하여튼 실력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예, 광희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 그 팀원의 이제 박창세 감독님은 예. 어떻게 작전을 짜셨고 그리고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이 모든 게 감독님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독님이 해주신 대로 감독님 만들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뿐입니다. 1라운드 때 엘보 카운터가 엄청 세게 들어갔어요. 네. 엄청 세게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출혈이 엄청 심하게 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게임을 운영을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시합 준비를 할 때 근접전에서 엘보를 계속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감독님께서 이제 엘보 우리는 근접전에서 엘보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한 것뿐이죠. 그럼 감독 박창세 감독님의 전략이 완전 100% 정확하게 맞았고 명장이시죠. 호너솔 선수는 그거를 이제 한 것뿐이다. 수행하셨고 예. 연습한 것뿐이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식 전적은 3전 2승 1승 2패 1승 2패인데 어떻게 보면 4차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없어요. 없죠. 나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게요. 제 마지막에 이겼으니까 마지막에 이긴 놈이 그러면 이제 1차 방어전을 성공하신 권호솔 선수는 네. 목표 앞으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미들급으로 올라가서 뭐 이두리랑 싸운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제 체중 감량이 너무 힘들어서 쉬어가는 경기로 미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알코올을 좋아하는 크리스찬. 그러면 하면 안 돼. 목표 앞으로의 예. 목표. 쉬어가는 경기로 미들급을 주선해 주신다면 뭐 미들급도 감당을 하고 뛸 수 있고. 뭐 라이트급 방어전은 당연히 제가 챔피언으로서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라이트급과 미들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괜찮죠.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아까 전에 미들급에 전어진하고 그거 괜찮네. 후다리키가 예. 지금 전어진은 미들급 선수를 다 박살낸다 그랬고 둘이 싸워서 이긴 놈이랑 할게요. 둘이 챔피언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것도.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제가 챔피언이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한테 한마디 제 경기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멋진 명승부로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만들겠습니다. 이광희 선수한테도 광희야 정말 너랑 나랑 좋은 친구다. 다음에 이제 제가 월요일날 목포 내려가는데 다음에 서울 올라오면 같이 꼭 술 한잔 하자 광희야. 그 술자리는 저도 가겠습니다. 피스. 네, 감사합니다.